안녕하세요. 밀리언웨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지아에서 클로징을 제일 잘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조셉, 그리고 여기는 임수민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네, 잠시 회사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My name is Joseph Drilich. This is my wife Claire Lim. We practice together here under different practice areas. Claire's practice is dedicated to commercial and residential real estate closings. My practice is dedicated to plaintiffs' personal injury work.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저희 신랑은 교통사고 민사, 저는 부동산 클로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부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오피스가 이 둘루스와 지금 현재 알라바마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9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퍼스널 인주에는 3명, 부동산은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임수민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클로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수민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가 클로징할 때 어떤 순서대로 클로징을 할수 있는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계약을 마치고 변호사님께 이제 모든 서류를 다 계약서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계약이 여기서는 진행이 되는지, 에스크로가 진행이 되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저희가 계약서를 받게 되면 에스크로라는 거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크로는 간단하게 말해서 변호사 사무실은 중립을 지키면서 셀러한테 필요한 서류를 받고 바이어한테 필요한 돈을 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에스크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크로는 바이어 편도 아니고 셀러 편도 아니고 저희는 중립을 지키면서 계약을 성사하는 게 에스크로입니다. 맨 처음에 에스크로를 성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저희가 일단 등기를 오달을 하거든요.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를 등기회사에서 사와서 변호사가 리뷰를 하고 혹시 뭐 집에 설정된 린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서브디비전에 있는 동네면 이 동네에 이제 1년에 얼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지, 렌털 리스트릭션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소유하실 때 융자를 끼고 사시기 때문에 은행한테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이집 등기를 이제 은행한테 보내드리고요. 또 셀러가 지금 현재 등기 잡혀 있는 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셀러한테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이집 등기 설정한 거를 페이하는 인포메이션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 후로 이제 바이어와 셀러의 집 등기 컨베이언스 다큐먼트, 그러니까는 집 등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셀러 사인을 받고 공증을 하고 바이어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셀러님한테 돈을 드리고 등기를 풀어드리고 이집그 바이어가 새 집을 샀다는 그거를 저희가 등기사무소까지 이제 제출을 해서 리코딩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클로징을 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클로징을 하는 네. 이제 조지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순서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요. 타주나 외국에서 집을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타주에서는 이제 그런 에스크로를 여는 회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지아는 어디서 에스크로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타이틀 컴퍼니는 다정 미국 전국에 한 대여섯 개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회사인데 조지아나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꼭 집을 사고 팔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 이돈 계산을 해주고 이돈 계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컴퍼니는 변호사가 이제 오늘 하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에스크로 컴퍼니도 다 겸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주에서는 어떤 분들은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걸 하나요? 에스크로 컴퍼니가 따로 있지 않나요? 이렇게 특히 이제 저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그렇게들 문의를 하시거든요. 네, 조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입회 안에 클로징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부동산 매매가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변호사를 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사고 팔 때는 타이틀 컴퍼니에서 이집 등기 보험을 발행하게 돼 있는데 변호사가 이 타이틀에 대해서 클리어하다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인슈런스 자체를 팔 수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바이어가 변호사님을 택해서 하는 경우에 그러면 셀러는? 셀러도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거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님들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 컨트랙은 저희가 보일러 플레이 컨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자기 변호사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타이틀 컴퍼니, 그러니까 변호사가 타이틀을 점검하고 동계산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 변호사를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뉴욕이나 이제 뭐 오하이오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리스 있는 경우도 많고 미네럴 라이트 있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조지아는 피 심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땅 밑이랑 땅 위까지 다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걸로 거의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기 변호사를 사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선임하실 권리는 있으세요. 특히 이제 퀘스천이 요새 네. 새 집을 사시게 되면 네, 네. 바이어가 바이어의 변호사를 택할 수 없고 네. 거의 그 새로 짓는 빌더 쪽의 셀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네. 셀러 쪽의 변호사를 쓰게끔 처음에 계약서에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바이어분들은 좀 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 변호사를 나도 따로 하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새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더가 집을 팔 때 저희가 플랫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집이 뭐 100채가 들어가면 1부터 100이라는 플랫을 리코딩을 하는데, 빌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변호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집을 팔 때 페이즈 1, 페이즈 2 그러면서 팔면서 그 플랫을 리바이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사를 산다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집을 팔면서 그 플랫을 리코딩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어 변호사가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팔면서 그거를 그날 당일에 리코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는 있지만 자기 변호사를 따로 사실 수는 있지만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뭐 체인지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그리고 플랫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밀리스를 하면서 리바이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그 뉴 컨스트럭션을 사셔도 타이틀 인슈런스 사시면 자기 그 집 랏에 대한 그 등기 보험은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변호사를 고집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네. 생기는데요. 보통 어떤 이제 손님들은 타이틀을 안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제안을 하실까요? 타이틀 같은 싶으세요?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변호사라서 확인을 했으니까 클로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만약에 저희는 타이틀 리포트를 저희가 제3자한테 사와요. 그 리포트에 무슨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지만 그 타이틀 이그자미너가 그 정보를 미스했거나 아니면 미스 인덱스가 뭐냐면 집을 사고 팔 때는 집에 대한 등기도 보고요. 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 50년을 보게 돼 있어요. 50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전산망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last name이랑 first name으로 엔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전산망에 미스 인덱스가 됐거나 뭐가 정보가 이 리포트에 안 나온 거를 변호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이틀 인슈런스를 안 사셨는데 등기에 문제가 난 거를 나중에 발견했다 그러면은 손님은 타이틀 점검해준 그 타이틀 컴퍼니를, 그러니까 타이틀 이그세먼 회사를 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아가 이제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게 나쁜데, 타이틀 그 이그세먼 하는 사람들이 퀄리피케이션이 뭐 정부에서 우리 부동산 선생님이나 저나 정부에서 저희를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타이틀 점검하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비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타이틀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날 회사를 차려서 타이틀 리포트를 다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도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송,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집이라 사람을 본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5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사가 나게 되면 민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일에서 60일이 리포트에 안 떠요. 근데 그 집을 살 때 30일에서 60일 때 무슨 일이, 뭐 우리 셀러한테 무슨 일이 터졌다, 우리 셀러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안 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변호사가 암만 타이틀 리포트를 리뷰를 해도 그거는 뜨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미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 대금을 완납을 네. 못해서 네. 나중에 그 공사하신 분들이 네, 네. 그 집에 타이틀에 린을 거신다 네, 네. 하는 경우에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으신 분은 그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그거를 다 커버를 해준다는 네, 뜻이겠죠?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사하시는 분이나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에 린을 걸 수가 있어요.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우리가 클레임을 해서 리콜링을 하면 25불만 주면 다 집에 린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가 뭐 고의로 뭐 자기가 공사대금을 뭐 안 냈으면서 파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린이 걸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파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에 린을 걸려면 내가 소송장도 안 받았는데 누가 내 집에 린을 거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뭐 컨트랙터가 만불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 셀러님 생각에는 8,000불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8,000불밖에 지급을 못 하겠다. 그러면 2,000불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차익에 대해서 컨트랙터가 임의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린을 걸 수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에스크로 컴퍼니를 오픈하시게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걸 모든 걸 관장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궁금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네.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이나 아니면 타주에서 많이들 연락이 이제 오시면서 집을 사시는데요. 네네. 그 멀리 계시니까 지금 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들 못 오세요. 네네. 그래서 멀리 계시면서 그쪽에서 그냥 돈만 와이어하고 클로징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캐시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공증은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증을 지금 현재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공증인이랑 페이스타임을 하면은 굳이 공증인 앞에 안 가도 그 공증인이 인터넷으로 노터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 앞에 와 공증인 앞에 와야지만 공증인이 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시면 타이틀 컴퍼니나 로컬 타이틀 컴퍼니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사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 캐시로 사시게 되면은 굳이 공증하는 서류가 필요 없으면 그거는 이제 돈을 송금하시고 이사인 하셔서 클로징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사인을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이제 집을 처음 장만하시는 분들은 이사인이 뭔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캐시로 이제 집을 사시게 되고 이제 공증하는 서류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클로징 서류에 이제 다 읽어보시고 자기가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세요. 자기 시그네처를 취소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신 이제 그 이사인은 본인이 지정한 이메일만 가게 돼 있어요. 그 항상 그 이메일에 들어가셔서 그 어태치먼으로 오픈을 하시면 내가 취소하는 게 내 서명이 그러니까 몇 시에 누구누구가 어떤 그 IP 애드레스에서 사인을 했다는 게 뜨는 게 이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셀러님이 만약에 그게 바이어 캐시 바이어시면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융자를 끼고 사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임명하셔서 대리인이 직접 와서 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 사신다 그러면 저희가 서류를 다 준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증인한테 서류를 보내서 메일로웨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메일어웨이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캐시로 사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지 않고 네. 이사인도 하실 수 있고 네네. 또 만약에 융자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증인을 정하셔서 네. 대리인이 사인하실 수도 있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요즘은 아주 편안한 세상입니다. 오시지 않고 클로징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또 우리 아름다우신 임수민 변호사님께서 직접 통화하시면서 아니면 영상으로 같이 보면 채색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도 리뷰를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클로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송금에 대해서 네. 네, 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네. 와이어 프라우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와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받을고 네. 보냈고 할 수 있는지 잠시 네. 설명 좀 주세요. 요즘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까지는 캐시얼스 체크를 다 받고 클로징을 했는데 200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5,000불 이상이면 저희가 다
와이어로 송금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커들이 이제 만약에 누가 클로징을 한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처럼 위장을 해서 이 돈을 나한테 보내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이메일을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그 해커가 미국에 안 사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뭐 러시아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제 다른 나라 사는 사람 해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일단 영어가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스펠링이 미스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 돈을 내가 타이틀 컴퍼니인데 나한테 꼭 보내주시고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려고 해도 내가 바쁘기 때문에 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돈을 보내시오. 그러면은 거의 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예, 까딱 와이어 인스트럭션을 보내고 네가 만약에 이거를 나한테 먼저 통화를 하고 싶으면 나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너랑 통화할 수가 없는데 일단 돈을 먼저 보내면 내가 돈 받았다고 확인을 해줄게 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와이어 인스트럭션을 받으셨을 때 그 종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마시고 구글에 변호사 사무실을 엔터를 하시면은 그 남바가 뜨잖아요. 그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와이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 있는 전화번호 쓰지 마시고 자기가 인디펜던트니 그 변호사 사무실을 치면은 전화번호가 나온 그 전화로 전화를 꼭 하시고 구좌 정보 확인하시고 와이어를 하세요. 근데 자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내라고 그러지 이제 이거를 돈을 안 보내면 우리가 클로징을 못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안 보내면 딜레이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게 좀 위협적인 말은 변호사 사무실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예. 아 그게 팁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이 저희는 오히려 손님한테 전화를 미리 하시고 돈을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안 보내면 무슨 일이 터지고 뭐 너무 바빠서 손님이랑 통화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해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클로징을 할 수 없다 이런 네. 약간 좀 위협적인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메일을 받으시면 그거는 틀림없이 네. 잘못된 이메일일 경우가 높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메일을 읽어보시면 어딘가가 엉성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예, 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딘가 그쵸. 엉성한 거 알 수 있으시겠지만 예, 예.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영어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인, 네. 예, 그 클로징을 관장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인과 같이 상의하셔서 전화번호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치셔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이 뜰 때 네. 그쪽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와이어 인스트럭션이 맞는지 네. 예, 이 계좌번호와 이 이름이 맞는지 확인 꼭 하시고 네. 예, 은행에 가셨을 때 확인 꼭 하시고 송금을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금 돈 안 보내면 큰일이 납니다. 그거는 변호사 사무실은 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큰일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 오면 절대 100% 아니라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명심하시고요. 송금 네. 보내실 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큰 돈인데 잘못하면 집 한 채 날릴 수가 있죠. 네. 네,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임수민 변호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한 것이 이제 요 정도 네, 질문 사항들이 있었는데 만약 더 궁금하시거나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 유은이 부동산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임수미 변호사님 네. 네,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임수미 변호사님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제가 요즘 보는 게 이렇게 그 뉴 컨스트럭션 사시는 분들 저는 뉴 컨스트럭션 클로징은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자주 전화를 받는 게 내가 빌더한테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딜을 하면 그만큼 내가 집을 싸게 살 줄 알고 에이전트님을 안 끼고 제가 직접 계약했는데 이 뭐 팔로우업이 안 돼요. 내가 이 내용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계약을 다 했는데 어떻게 파기를 하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죠? 그런 질문이 저한테 진짜 많이 오세요. 근데 절대로 에이전트님 안 끼시고 뉴 컨스트럭션 계약하셨다고 빌더가 싸게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은 에이전트님을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평생에 몇 개 안 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내가 중요한 퍼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에이전트님을 하이어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하시게 되면 그
whole transaction이 스무트하고요.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뭐 자기 생각에 이거를 하면 내가 좀 더 집을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셔서 나중에 제가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처음 단추가 잘못돼 있으면 변호사라도 그걸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에이전트님이랑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찾아뵙고 또 질문이 있으면 좀 나눠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지금까지 임수민 변호사님과 함께였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